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 이번 주 꽤 많은 좀 이슈가 있었던데 2차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보석 신문기일 모두 다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번 신문기일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범수 위원장은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신문에서 김 위원장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한국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 카카오의 최대 주주이자 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검찰이 이 재판 관련해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그런 가능성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SM 인수전 당시에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관계 또 김 위원장의 의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방시혁 의장의 증인으로서의 출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김범수 위원장이 현재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범수 위원장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크게 다섯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 위원장은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수백 번의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이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장내 매수가 시세 조종으로 간주된 첫 사례라는 점을 김범수 위원장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이 이 장중에 매수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과연 시세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장중에 장내 매수된 그런 경우를 시세 조정으로 간주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김 위원장의 행위는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에 뒷받침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 위원장은 원래 애초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대했고 그리고 평화로운 협상을 원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주장인데요. 하이브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네 번째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또 주장도 펼쳤는데요. 증거 왜곡의 우려가 없고 또 김 위원장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점들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한국 IT 산업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여서 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검찰이 보니까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 이유도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범수 위원장이 김범수 위원장과 방시혁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이전인 지난해 2월에 회동을 가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동에서 방 의장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아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방시혁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은 그 당시 회동 이후에 김 위원장의 행동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목적을 가지고 방 의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 의장의 증언이 김범수 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의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과 만난 사실이 있는데 바로 또 이 부분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검찰 측의 주장이고요. 검찰에서는 방시혁 의장을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들여서 방시혁 의장의 증언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에 선다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거짓을 얘기했을 때는 위증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방시혁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보니까는 하이브 의장인 방시혁 의장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재판에서는 평화라는 이 키워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김범수 위원장이 평화로운 협상을 원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가 이 하이브와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적으로 가져와라. 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검찰 측에서 그 해석과 또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 측의 해석이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용한 평화라는 그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이브와 잘 협력해보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김범수 위원장이 적대적 인수 방식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싸우지 말고 협상하라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에서는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를 두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를 시장 전면에 나서지 말고 은밀하게 SM엔터테인먼트를 가져오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카카오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범수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라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결국 김범수 위원장의 시세 조종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영화의 한 대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은 진짜로 평화적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는 계속해서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볼 텐데 어떠한 이슈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그리고 외국계 자산 운용사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이 20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183억 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그 소속 트레이더는 SK 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3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지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또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분노하시고 많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다시 한번 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한국 증시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 더욱더 좀 분노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도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들을 또 읽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 말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또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뭐 100% 만족할 수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혹시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또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그렇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자본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이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또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 뭐 금리가 안정된다든지 자본 조달 비용이 좀 감소한다든지 또 외환 유동성 공급이 개선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조금이나마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또 전망도 해보고 또 기대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면 일단 내년 3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정부와 관계기관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꼭 해주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좀 합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선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이고요. 여기에 기업과 투자자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근에 한국 증시가 그래도 밸류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빛을 발하기를 바라보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